아니 언제 쪼르르 아들한테 가서 일러봤죠. 이 사단을 나게 만들어요.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영감탱이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 시키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 밥줄까지 끊게 만들고 앞으로 어쩌지? 그만 울고 잊어버립시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난리야. 그전에도 우리 둘 연금 받은 걸로 살았는 걸 벌써 잊은 거야? 그게 사람 사는 거였어요? 난 이제 그 돈으로는 못 살아요. 당장 나가서 돈 벌어오세요. 여름 소나기 지은이 안혜숙. 아침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밀려들었다. 비스듬히 방바닥으로 내려앉는 햇빛을 바라보고 앉았던 나는 얼마 전까지 방 안에서 제재되던 손자의 목소리가 귀에 윙윙 거리는 듯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또 어딜 가려고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던 아내는 한마디 던져놓더니 그만 팔을 베고 쪼그려 누워버린다. 그 모양새가 왜 그렇게 옹색해 보이는지 나는 심사가 뒤틀려 한마디 쏘아붙이고 말았다. 누우려면 베개라도 꺼내 베던가 다리라도 쭉 뻗고 눕던가. 아무렴 이 방이 당신 다리 하나 못 뻗을 정도로 좁은가? 윽박 지르는 내 말에 아내는 파르르 몸을 돌려 눕고는 기어이 한 소리 하고 만다. 뭐 그럼 이 방이 두 팔 벌려 활개치고 살 만큼 넓기라도 한가요? 그 많던 재산 다 없애고 당신은 그렇게 고생해 모은 그 돈들이 아깝지도 않습니까? 당신만 정신 차렸으면 우리가 이런 손구석까지 쫓겨오지도 않았을 테고 우리 손자를 눈물바람으로 그렇게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손자를 보낸 섭섭함이 아직 가시지 않았음이었다. 공연히 성질을 내는 아내를 바라보던 나는 말없이 이불장 안에서 베개를 꺼냈다. 등을 돌려 베개를 아내 앞으로 밀어놓는다는 것이 그만 그녀 머리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마치 일부러 매닫고 쓴 꼴이 되고 말았으니 머리를 맞고 코앞으로 떨어진 베개에 아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다. 지금 나한테 베개 던진 거예요? 이 영감이 정말.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우르르 솟는 부하를 소리로 내질렀다. 씩씩대는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나는 난감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여 멍하니 서 있다가 슬그머니 돌아서 옷장문을 열었다. 양복 윗도리를 팔에 걸친 채 방을 나갔는데 아내의 야멸찬 음성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또 어디 갑니까? 당신은 매일 밖으로 돌고 나는 정말 외로워 못 살겠어요. 우리 기주도 보고 싶고 그만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순간 등을 돌린 나는 몸을 반쯤 들어올린 아내의 성난 눈과 마주쳤다. 그래도 아내가 먼저 다시 제자리에 눕는 바람에 나도 등을 돌릴 수 있었다. 세기의 경일기지. 여전히 투덜거리는 아내의 목소리를 흘려들으며 방문을 나서는데 이전 물건이 생각났다. 슬그머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놓여있는 담배를 집는데 아내가 고개만 돌리고 또 한 소리 한다. 당장 담배부터 끊으세요.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방을 빠져나왔다.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래서 답답한 속을 그렇게라도 다스리겠지. 나라고 그 어린 것을 그렇게 아들네로 보내고 싶었겠는가. 내 딴에는 아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아들에게 슬쩍 던진 말이었는데 그렇게 그 말이 서운했는지 금방 부르르 불을 켜고 달려왔던 아들도 야속했다. 하지만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는가. 벌컥 성질내는 건 딱 나를 닮았다. 아마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필시 며칠이 지나면 다시 오겠지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집에 사람을 둔 게 분명한 것 같다. 그날 말렸어야 했는데. 그날 저녁은 모처럼 아내와 함께 밥상머리에 앉았다. 마침 손자에게 수저 잡는 법을 가르치느라고 방문 여는 인기척을 몰랐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느닷없이 찾아온 아들을 반길 사이도 없이 식탁 위에 묶여있는 손자부터 보듬어 앉는 아들의 눈초리는 싸늘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어린애를 식탁 의자에 세워놓다니요. 그래서 띠로 묶었잖니? 나는 화를 누르고 아들을 나무랐다.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기준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아내가 화들짝 아들 앞으로 달려가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도 아들은 칼로 무자르듯 아내의 말을 싹둑 잘라버렸다.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어머니 뼈골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며 얼굴이 벌개졌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목에 가시처럼 걸려서 왔는데 이렇게 우리 기준은 저 혼자 놀게 묶어두고 두 분은 구경거리 났어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제가 와서 보기를 다행이지. 내 손자가 남이냐? 그만한 주의력도 없이 우리가 아이를 보겠어? 이제 못 믿겠어요. 더는 부모님 신세 안 지렵니다. 신세라니.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숨을 돌렸다. 신세라기보다 부모님 뼈골 이제 그만 빼먹으려고요. 뼈골이라니. 너 자꾸 어기장 놓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요. 그럼 저는 갑니다. 아들은 누가 붙들 세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가버렸다. 아내는 훌쩍이다가 대성통곡을 하며 나를 잡아먹을 듯 대들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데 애가 저렇듯 화가 났어요? 아, 당신이 뼈골 빠지겠다는 말을 자주 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그 말 때문은 아닐 거야. 이제 형편이 좀 풀린 모양이지? 이제 돌려줍시다. 1년 넘게 봐줬으면 됐으니까. 그만 잊어버려요. 이제 뼈골 빠질 일 없으니 당신도 편히 살면 되잖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고양이 쥐 생각해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아니, 언제 쪼르르 아들한테 가서 일러봤소? 이 사단을 나게 만들어요?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영감탱이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 시키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 밥줄까지 끊게 만들고 앞으로 어쩌지? 앞으로 어쩔 건데? 어떻게 살 건데? 그만 울고 잊어버립시다. 누가 들으면 초상난 줄 알겠다. 초상이 문제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누구 이름인 줄 아셨소? 이제부터 어쩔 셈입니까?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난리야. 그전에도 우리 둘 연금 받은 걸로 살았는 걸 벌써 잊은 거야? 그게 사람 사는 거였어요? 난 이제 그 돈으로는 못 살아요. 당장 나가서 돈 벌어오세요. 아내는 내 얼굴만 보면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성화더니 이제는 잔소리 잔소리. 이만저만 극성이 아니다. 그래도 요즘은 어딜 다녀오는지 가끔 집에 돌아오면 없는 날도 있어 조금 마음을 추스르는 것 같았다. 그나저나 오늘은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아침부터 어디를 간단 말인가. 노인성에 가면 점심은 얻어먹을 수 있지만 내가 말만 하면 비꼬는 노인네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주변 머리도 없어 사람도 잘 사귀지를 못하고 장기나 화투도 못하는 등신이다. 그래서인지 괜한 눈치가 보여 그쪽으로는 아예 발길이 닿지 않았다. 언젠가 큰맘 먹고 점심이나 먹자고 슬그머니 회관문을 열었는데 누군가 등신이 오랜만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순간 웃음이 나왔다. 나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었다. 사실 내 소재면 등신이 제격인 것 같아서 못 들은 척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발길이 그쪽으로 돌려지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은 자존감이 있는 것이 내가 누군데 누구 아들이고 누구 손자인데 나에게 그만한 자부심도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때가 많았다. 독립투사의 자손이란 말이 어려서는 정말 큰 자부심이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자랑거리는 어디 한곳 써먹을 일이 없었다. 겨우 형님이나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봐 준다. 그래, 오늘은 오랜만에 형님네나 한번 들려볼까 싶어 발길을 돌리려다 그 자리에 그냥 멈춘다. 불쑥 고사리 같은 손자손이 만지작거리고 싶었대. 아들 내외가 낮에는 없으니 슬쩍 한번 들려볼까도 싶은 생각이 들었대. 그러나 자꾸 고개가 흔들려 무턱대고 걷다 보니 버섯 정류장에 와 있다. 그래, 손자나 보고 오는 거지. 처음 손자를 만났던 그날의 감회가 새로워 눈을 지그시 감았다. 평소 전화도 뜸하던 아들 내외가 갑자기 찾아왔다. 맞벌이를 하게 되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고 손자를 내밀었다. 죄송하지만 3년만 봐주세요. 그 대신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25일에 10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아내는 아들 말에 귀가 번쩍 드는 듯 며느리 품에 안겨있는 아이에게 두 손을 펼쳤다. 걱정 말거라. 할머니가 손자 봐주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냐? 며느리는 아내 팔에 손자를 안겨주었다. 아내는 활짝 편 얼굴로 나를 보며 당신도 한번 안아보라고 내 팔에 아이를 안겨주었다. 처음 받아 안았을 때 손자를 보았다는 감격에 들뜨기도 했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고단해지는 아이 돌보기가 힘에 부쳤다. 첫 돌이 지나자 아이는 제법 무거워졌고 자주 버둥대는 아이의 힘에 밀려 아내는 몸과 누기가 어려운지 털썩 주저앉곤 했다. 결국 허리가 아프다고 며칠 알아누웠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손자를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되어 매일 전전긍긍하다가 나까지 몸살이 나고 말았다. 나는 아이를 돌려주자고 했지만 겨우 몸을 추스르면서도 걱정 말라고 나를 달랬다. 그러나 아내는 자주 구시렁거렸다. 이러다 뼈골 빠지지. 그 보라고. 우리 그만 뼈골 빠지는 일 그만둡시다. 나는 아내를 설득시키지 못했다. 그 대신 집 밖으로 나돌다 노인성을 들르게 되었고 한때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노인성으로 나갔다. 그렇게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구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인정머리가 쥐꼬리만큼도 없어요. 나는 매일 뼈꼬리 빠지는데 이러다 나 죽고 나면 당신이 더 걱정이에요. 내 걱정하지 말게. 그러니 애를 데려다 줍시다. 안 돼요. 나는 가난이 지긋지긋해요. 50만 원으로 살 때와 지금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져요. 아내는 절대 아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고 했고 나는 절대 아이를 봐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다 아내가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아이를 혼자 놔두고 집을 비운 적이 있었다. 늦은 저녁에 들어온 나는 손자 울음소리에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없는 거였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찾아내온 경찰관은 집에서 10리길은 더 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더라고 전했다. 나는 그날부터 아내 지킴이가 되어 매일 동정을 살폈지만 지금까지 그런 소동은 없었다. 더구나 손자를 보내고 난 후부터는 집 밖에 나가는 일도 귀찮아했다.
오히려 날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이었다. 나 역시 아내하고 마주하고 앉아있어 보았자 욕먹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은 전혀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도 가끔 우울하게 누워있는 아내가 혼잣말로 구시렁대면 안쓰럽기까지 했다. 손자가 있을 때는 그저 손자가 자랑스러워 입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날 구박하느라 입을 삐죽거렸다. 아무래도 손자를 데려다 줄까 싶어 궁리를 하면서도 아내가 즐겨 했던 말들이 나도 그리웠다. 우리 손자가 우리 밥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소? 요 녀석이 태어나 주어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먹게 살게 되었으니 이게 우리 기수복이지 뭡니까? 아가, 우리 아가, 어르를 까꿍. 아내의 햇살이 눈앞에 얼려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 그때는 아내의 햇살에 온몸이 오그라들었었는데 갑자기 밥줄이 그리워지니 나도 모르는 눈물이 솟구쳤다. 내가 이런 심정인데 아내는 더할 것이다. 아내는 몸이 자근자근 아파서가 아니고 손자복으로 먹고 살던 그때가 그리워 자꾸만 눈물이 난다고도 했다. 아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갔다. 날이 갈수록 나도 아내가 했던 말들을 나도 모르게 되뇌곤 한다. 암, 손자가 밥 졸이면 좋은 거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나? 그나마 손자가 오는 바람에 아내의 말버릇도 나긋나긋해졌고 가끔 잔심부름이라도 해주면 용돈도 군소리 없이 주지 않았던가? 그래서 아픈 몸도 주스르지 않았던가? 나는 아들에게 가서 다시 사정해 볼까도 싶어 버섯 정류장까지 갔다가도 그만 돌아오곤 했다. 따지고 보면 지난 1년은 우리 부부가 정을 다시 쌓아가며 알콩달콩 살았는데 이제 그 복덩어리를 어디 가서 찾아온단 말인가. 아내 말처럼 100만 원의 축복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아내에게는 차마 맞장구를 칠 수 없으니 그저 달래줄 뿐이다. 아무렴 밥이야 굶겠나. 너무 걱정 맙시다. 그래도 나라에서 주는 50만 원이 있지 않소. 어떻게 버텨보는 거지. 그리고 내가 나가서 페이지라도 줄 테니 기운 좀 차려요. 끝까지 50만 원으로. 하기야 우리가 언제 부귀영화 누렸다고. 그만둬요. 나도 아니까. 나는 아내 말이 고마웠다. 그런데 아내는 점점 말수도 적어졌고 외출은 전혀 생각지도 않으니 우울증인가? 우울증이 치매 초기라고도 하는데 그건 아니겠지. 괜히 가슴이 벌컥했다가 내려앉으면 다소 마음을 가라앉히지만 걱정은 끝이 없었다. 저러다 소갈이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다. 차라리 형님을 찾아가 하소연이라도 하고 올까 싶은 생각에 젖어 있는데 서울 가는 버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무조건 올라탔다. 자리를 잡고 앉기가 무섭게 아내가 쏟아낸 말들이 귓가에 쟁쟁했다. 나는 우리 기주가 보고 싶어 죽겠어요. 나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또 아내 말이 나를 일깨웠다. 이제 입도 떼고 걸음마도 제법 하는데 옆에서 한눈 팔면 안 되는데. 여보, 내가 아들네로 가볼까요? 당신이 한번 들려봐 줄래요? 그래, 어린 것을 직장에 데려가진 않았을 테고 무작정 가보기로 작성하고 아파트로 찾아가 벨을 눌렀다. 현관문을 열어주는 낯선 아주머니가 누구냐고 대뜸 물었다. 기주 할애비요. 그녀는 뒤로 물러서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벌써 사람을 들인 모양이었다. 손주놈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렀수다. 아주머니는 예의가 바르고 친절했다. 기주는 잠이 들었다며 방문을 열어보이며 얼굴이라도 보라는 듯 나를 안내했다.
잠든 손자 얼굴은 참으로 평화스러웠다. 나는 마음이 흡족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아주머니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다가 내 눈길을 봤더니 설핏 미소를 띄었다. 좋은 보물을 두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이제 손자놈 얼굴 보았으니 이만 가리다. 아주머니는 서둘러 차를 내오며 목이라도 축이고 가시라고 의자에 앉기를 권했다. 아주머니의 품성이 마음에 들어 손주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았다. 아내에겐 안 됐지만 어린애는 노인네들보다야 젊은 사람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우리 부부가 애를 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임을 깨달았다. 정서적으로나 안정감으로나 어디 빠질 곳 없이 예의도 바른 아주머니가 마음에 들어 기분이 좋았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나왔다. 손자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기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을 겁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께서 너무 고생하셔서 아이를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아, 나는 한 움큼의 눈물이 툭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아주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대. 그녀가 당황하는 것을 보고서야 나는 얼른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등을 돌렸대. 그러면 그렇지. 내 아들이 누군데 지 어미 속을 왜 모를까? 어서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아들 속마음을 알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대. 버스를 타고 막연히 차상 밖을 응시하고 가다가 깜빡 잠이 든 것 같았다. 후텁지근한 버스 안의 공기는 탁했고 목덜미로 흘러내린 땀 때문에 나는 고개를 차창 속으로 돌렸다. 열린 차창으로 거리의 먼지를 이끈 바람이 불어들었다. 그나마 정류장에 설 때면 바람은 멈추었지만 내리고 타는 사람들의 부산한 움직임에 버스 안은 더 더웠다. 나는 그만 어디에선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창 밖으로 무심히 던진 내 눈에 파고다 공원이 스쳐갔다. 버스가 종로 2가를 지나가는 것을 알아챈 나는 안전좌석에서 벌떡 일어났고 흔들리는 버스 안을 비척비척 걸어 출입문 쪽으로 가며 운전사를 향해 소리 질렀다. 스톱! 스톱! 버스가 곧 무너져 내릴 듯 멈추었었다. 할아버지, 미리미리 얘기하지 않고요. 에이씨. 나이가 젊어 보이는 기사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투덜거렸다. 서둘러 버스에서 내리는 내 등 뒤로 승객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바늘처럼 꽂혀왔다. 버스는 파고다 공원 앞 버스 정거장을 지나쳐 YMCA 몸 밑에 나를 내려놓았다. 나는 보도블록 위로 발을 내딛으며 습관처럼 옷 위의 먼지를 털었다. 급히 버스에서 내린 것은 파고다 공원 때문이었다. 공원 간판이 눈을 스치는 순간 절박한 무엇이 가슴을 스치는 것 같았다. 어쩌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신의 생을 생각하다 아버지가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그 부르짖음이 갑자기 듣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터벅터벅 파고다 공원 앞으로 걸어갔다. 더운 날씨에도 공원 앞 나무 그늘에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고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지금 저 양반들 나이쯤 되셨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 옆에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았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파고다 공원 나무 그늘 아래 모인 노인들은 대부분 80대는 넘어 보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올해 85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노인들 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다른 주변으로는 인적이 없어 점심때가 넘은 공원은 한산했다. 일본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무리만 깃대를 든 관광 안내원을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닐 뿐이었다. 얼핏 보기에도 20명이 채 안 되어 보이는 그들은 저희끼리 뭐라고 떠들어대며 공원 안을 돌아다녔다. 쪽발의 새끼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지거리가 툭 튀어나왔다. 가슴 속에서 붉은 부하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일본 경찰의 고문에 병을 얻어 끝내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불우했던 청년기가 일제시대 때문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어머니 허리를 껴안으며 넋살을 부리던 형처럼 어머니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어머니의 고독을 위로할 줄도 몰랐던 자신의 어정쩡함에 화를 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일본인 관광객 무리가 공원을 한 바퀴 돌아 아직도 입구에 서 있는 내 곁을 스쳐갔다. 피곤한 것인지 아니면 제 선조들이 조선 국민에게 행한 악함을 깨달았던 것인지 그들은 저희들끼리 주고받던 말도 멈춘 채 조용했다. 더러는 늙고 더러는 젊기도 한 그들은 얼핏 보기에도 일본의 상류층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다. 공원을 나가는 그들의 뒷꽁무니를 바라보며 나는 중을 그렸다. 내가 누군지 알아? 반세기도 넘었지 벌써? 바로 여기서 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 양반의 아들이 나란 말이다. 너희 선조들 손에 끝내 목숨을 잃은 이 죽일 놈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어렵게 죽어간 아버지의 혈기를 따르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은 이제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로 저물을 가고 있을 뿐이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좋은 아버지나 남편이란 말도 듣지 못한 채 어느새 칠순을 바라보는 보잘것없는 늙은이 텅 빈 가슴만 남아있는 주제에 이곳에 와서 괜히 공원을 휘적휘적 걸어보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서글펐다. 3.1 독립만세 운동을 새긴 부조가 금방 튀어나올 듯 생생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이름 석자는 어디에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세상이 모르는 아버지의 공적, 그나마 이렇게 살아왔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났고 자랐던 것도 어쩌면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공적 때문인지도 몰랐다. 또는 할아버지의 은혜일지도. 두 양반이 세상을 위해 뿌렸던 그 자애와 어려움에 비한다면 나는 무엇을 했던가. 오직 내 육신 하나 보존한 일, 결혼해서 마누라 자식 챙기는 일에 목숨 바쳐 매달렸던 그런 걸 뭐라고 해야 할지. 봉사, 헌신, 아니야, 사랑이면 좋겠다. 나는 갑자기 헛웃음이 나왔다. 사랑? 그렇지. 아내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을 것이야.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을 스치는 싸르르한 느낌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별 볼 일 없는 불쌍한 인생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했다. 열심히 일하고 살림도 일구었지만 매 순간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았는지. 친구 아들 대리점 따는데 보증을 서준 일부터 잘못된 거라는 아내의 절규를 들을 때만 해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써보지도 않은 돈을 못 갚아 집안에 압류딱지가 붙고 종국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을 때는 세상이 무서웠다.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더욱 곤혹스러웠던 일은 아내가 몸을 풀고 겨우 열흘밖에 안 되었을 때의 그 암담함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겹다. 하는 수 없이 피등이나 마찬가지인 신생아와 아내를 데리고 형을 찾아갔다. 형은 군소리 없이 우리 가족을 받아주고 형수도 산모부터 돌봐야 한다고 인정을 베풀었다. 형님 신세는 갚아야 하는데 요 모양 요 꼴로 늙어버렸으니 형한테 제일 면목이 없다. 형이 보고 싶어도 참는 게 그저 미안해서 내가 너무 못나서 형 보기가 무한해서 겨우 아버지 기일이나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안채를 형은 둘이 나누자고 했다. 나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한 채 사고 남은 돈으로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구급시험을 보겠다는 나에게 형은 대학은 졸업해야 사람 노릇한다고 극구 말렸다. 하지만 나는 시험을 치렀고 운 좋게도 합격했다. 더 이상 형님 신세는 안 지겠다고 결심한 일이었는데 겨우 개장 진급하고 사직 권고를 받았다. 그것도 내 잘못도 아닌 부하 직원의 공금 횡령을 내가 덤터기 쓴 것이다. 그 당시는 젊은 나이라 세상 물정을 몰라 당한 일이었고 엎친 데 덮친다고 했던가 아니 줄초상이라는 말도 있지. 아무튼 내 운이 지지리도 박복한 것을 누구를 탓하랴. 분양받은 상가까지 공사비가 없어 부도가 났다. 그렇게 흔적 없이 어머니의 유산을 날려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처음 시작한 일이 빌딩 유리창 닦는 일이었고 그 다음이 벽돌 지고 나르는 공사판, 다음은 편의점, 그 다음은 식당, 그리고 보조 주방장, 전철 택배, 배달원 등 얼마나 굴러다녔는지 내 신발은 먼지투성이였고 내 발은 가시덤불 위를 걸은 것 같았다. 그런 지경이었으니 아내라고 편했겠는가. 불쌍한 사람, 가여운 사람, 이제는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다. 누구는 황혼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나는 황혼길이니 불바다에 뛰어들 수도 없고 즐기지도 못하는 그저 바라만 보다가 석양지듯 스르르 눈을 감겠지. 그래도 마누라가 걱정이다. 어쩌지? 건강도 좋지 않은 것 같던데? 차라리 내가 먼저 가는 것보다야 먼저 가주면 내 마음이 변할까? 무슨 소리야? 나는 얼른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게 인생이지. 눈 감아버리면 뭘 알겠어? 마누라, 그래도 당신은 오래오래 살게나. 난 인생이 너무 쓸쓸하고 아파. 너무 고달퍼서 죽고 싶어. 아무래도 빨리 가야겠어.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아둘 테니 천천히 오시게. 나는 마음이 평온해지자 아내가 걱정이 되었다. 아침도 나중에 먹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함께 밥상머리 맞대고 밥 먹은 일이 아득했다. 혹시 어제도 굶은 게 아닌가. 갑자기 아내 생각을 하자 마음이 조급했다.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며 공원을 빠져나오다 아버지가 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탑 앞에 이르렀다. 마치 아버지의 혼이 거기서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 발을 멈추고는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업적의 그늘에서 형의 뒷전에서 유약하게만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 제 손에 아무것도 쥐어보질 못했을까요? 제가 잘못 산 것일까요, 아버지? 나는 나직이 아버지를 불러보았다. 왜 그런지 가슴이 울렁거려왔다. 자꾸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 또한 바람에 불과하단다. 그러니 그 재물이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어. 억울해할 것도 없지. 재물을 잃었다고 너의 삶이 몽땅 무너지는 것은 아니란다. 그런 재물을 누군가가 너에게서 거두어 갔다면 그것은 내 영혼엔 오히려 좋은 선물이 되었을 것이야. 나는 가슴이 서늘했다. 울음기 가득한 가슴을 비집고 튀어나오는 목소리는 아버지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더 멀리 하늘에서 울린 목소리 같기도 했다. 나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조금 전까지도 맑은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곧 소나기가 오려나 싶어 공원 입구를 향해 걸음을 빨리 했다.
공원 앞에 장기를 두던 노인 서너 명이 벌써 장기판을 거두고 공원 문 수녀 밑으로 피해 있었다.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빗발에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소나기여, 금방 지나갈걸? 그중 나이가 들어 보이는 노인이 우물우물 말했다. 그러게, 날이 하덥더니 기어이 소나기가 내리는구먼. 곁에 섰던 몸이 홀쭉한 노인이 점점 거세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이마에 손사양을 만들었다. 아직 검은 구름이 다 점령하지 못한 하늘 한구석에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빛이 닿은 쪽 빗줄기가 금실처럼 반짝거렸다. 빗줄기가 더 거세어졌는걸? 누군가의 말에 모두들 하늘로 눈길을 주었다. 나는 공원 문 수녀 밑으로 깊이 뛰어들어오는 빗줄기를 피하려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내 어깨가 그 곁에 선 젊은 노인의 어깨를 스쳤다. 그에게서는 묵은 담배 냄새가 퀴퀴하게 풍겨왔다. 그가 흘긴 나를 바라보았다. 형씨는 못 보던 얼굴인디? 말을 건넨 건 나이 먹은 노인이었다. 예, 오랜만에 한번 와보았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요. 자네도 못 보던 얼굴인디? 젊은 노인은 멋쩍은 듯 웃음길을 뒤었다. 어제 광복절에 오려다 못 오고 오늘 왔더니 비가 반겨주네요. 광복절은 무슨 이유인디? 어려서부터 광복절만 되면 할아버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이곳에 왔더랍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이곳을 찾았지요. 우리 할머니가 이곳에서 만세를 부르다 돌아가셨답니다. 혼자 온 걸 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셨구먼. 네, 그러나 오랜 습관이 되어 그런지 광복절만 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을 찾아오지 뭡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로군. 갑자기 나도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생각하니 곧 아버지 기일이 가까웠다. 나는 아버지 손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다. 광복절이면 파고다 공원을 아버지 손을 잡고 찾아다녔다는 젊은 노인이 부러워 그를 쳐다보았다. 그도 내 시선을 느꼈는지 나를 마주 쳐다보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그 눈길의 온화함에는 사랑이 가득 넘쳐나 있었다. 그가 부러웠다. 그래서인지 나는 그 미소에 겨우 어깨만 움츠렸다. 비는 조금씩 잦아지는데 나는 불쑥 이 세상에 태어난 내 역할이란 게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공연히 마음이 외로운 탓일까? 나의 생애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는 것인지. 70이 되도록 평생 독립투사 암흑의 아들이며 만주를 오갔다는 독립군의 손자라는 말만 되뇌며 살아온 건 아닌가. 이렇게 늙고 가난해지고서야 자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다니. 문득 할아버지가 한동안 혼자 유랑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그때 할아버지 연세가 어찌 되셨던가. 아마 나보다는 젊은 나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런 시기가 나에게도 찾아온 것이라고 믿었다. 내 기억 속에 흐릿하게 떠오르는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허리, 키가 훤칠한 아버지의 가슴께나 닿을 듯하던 자그마한 몸집. 그러나 할아버지는 바위 같았다. 아주 작은 바위. 어린 내 가슴에 할아버지는 그렇게 새겼었다. 무엇이 다가와도 변함이 없을 것 같던, 누군가가 있는 힘을 다해 그 바위를 벼랑 아래로 굴려버린다면 그저 굴려가고 말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나 절벽 아래 떨어졌어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할아버지는 가슴 속에 정말 단단한 그 무엇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나에게는 할아버지만한 신앙과 절개도 아버지만한 열정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래전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어디론가 방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 가운데에서 간절히 차올라왔다. 이제 그쳐가는 갭이여. 나이 많은 노인이 중얼거리는 소리에 나는 내리깔아댄 눈길을 들었다. 벌써 하늘 한쪽이 훤해지고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있었다. 정말 소나기네요. 흙깃 노인을 쳐다보는 내 눈길에 노인이 빙그레 웃음을 머금었다. 한 세상 다 그런 것이여. 소나기같이 지나가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참 이만큼 살고 돌아보니 그렇네. 나는 노인의 허심한 웃음 끝자락을 바라보다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처마 밑을 나왔다. 소나기를 보고 나서 그런지 한결 시원하게 느껴진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아침나절에 서울로나 가버리겠다던 아내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아침엔 그렇게 충격적으로 들려오던 아내의 말마디가 은근히 가슴 안으로 편안하게 또아리를 들고 앉는 것 같았다. 버스를 타고 바로 잠이 들었던 듯 운전기사 목소리에 부스스 눈을 떴다. 할아버지, 내리세요. 나는 기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버스에서 내렸다. 안녕히 가세요. 기사의 낭낭한 인사가 나를 돌아보게 했다. 버스가 사정없이 달아나는 바람에 내 걸음도 점점 빨라졌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아침나절에 보고 온 손자 소식도 전해주고 서울도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다. 대문에 들어서는 나는 생전 해보지도 않던 넉살을 부려보았다. 마누라, 나 왔소. 당신 영감탱이 손자 소식 가지고 왔수다. 아직도 성이 안 풀렸나 싶어 가만가만 마루로 올라가 방문을 열었다. 아내는 두 손을 방바닥에 모으고 기도하는 듯 엎드려 있었다. 별일이라고 생각하며 옷장에 옷부터 걸고 돌아서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그대로 무너져 앉았다. 여보! 아내를 이렇게 안았다. 목이 막혀 숨소리도 내지 못하는데 눈물은 비오듯 쏟아져 아내의 얼굴을 적셨다. 퍼뜩 떠오른 생각에 나는 아내를 내려놓고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손을 깊숙이 넣어 오른쪽 구석에 넣어둔 약병을 찾았으나 손에 잡히지가 않았다. 아내를 혼자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일생을 돌아보았다. 열심히 살았으니 후회는 없었다. 이제 떠나도 아쉬울 게 없다는 생각은 오래전의 일이었다. 아들이야 당장은 가슴 아프겠지만 살다 보면 금방 잊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동사무소로 첫 출근할 때 메었던 넥타이를 꺼냈다. 내 생애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을 함께한 넥타이를 목에 걸어보았다. 새로운 세계가 얼마나 길고 긴 여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마지막 여행을 함께 해줄 장식물이 될 것 같았다. 그곳이 어디인지 얼마나 먼 곳인지 그러나 새로운 길인 것만은 확실했다. 그 길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곳을 향해 준비했었다. 다행히 아내가 먼저 동행을 자처해 앞장을 섰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나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이 들뜬다. 마지막 가는 길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될 테니까.